자, 오늘은 에스겔서 31장을 읽었습니다. 31장에는 애굽에 대한 아름다웠던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이 말씀이 임한 것이 언제냐면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해 11년 3월 1일 때 이루어진 말씀인데, 자,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큰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랴?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에는 백향목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나라에는 이 백향목이 많았고,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일을 썼는데, 그렇게 백향목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레바논 지역이고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를 백향목으로 비교를 했어요. 이 백향목 나무가 그 주변의 땅들의 물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참 좋아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주 잘 자랐어요. 키가 들의 모든 나무 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이 아수르 나라가 번창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그늘 아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멋진 백향목 나무, 정말 얼마나 그게 아름다웠던지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들, 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런 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정말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됐다. 자, 이 얘기는 아수르 나라가 번창해 가지고 아주 번창하게 크게 늘어나 큰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굵은 가지, 작은 가지는 굵은 가지는 고관들, 그리고 작은 가진 백성들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번창했던 그 아수르 나라, 그랬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번창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 났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래서 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주변의 그 중앙아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전부 다 점령을 했잖아요.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정말 번창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다. 이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 이게 악을 그의 악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쫓아낼 것이다 그래요.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악을 행했다,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예,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시니까.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 이 원래 아수르 나라가 포악하거든요. 이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경고해가지고 그 악을 버리기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것인데 그 포악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하면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를 징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벌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 회개시킨 것이냐 요나를 통하여 회개시켰는데 이 아수르가 그 포악한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나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 또 다시 그 포악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아수르 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포악이 점점점 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의 그 포악한 그 행동, 그 포악한 정신 이러한 것들을 보다도 더 포악한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포악한데 그보다 더 악한 포악한 이 백성들을 일으켜 가지고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악함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리고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가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굵은 가지가 뭐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모든 귀족들 왕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꺾어져서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기 주변에 그 아수르 밑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밑에서 살아야 했던 여러 나라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땅이 황무지가 돼가지고 짐승이 거하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다 꺾어버리시고 구름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들 이들은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잖아요. 그들이 높여서 구름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역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언어로 혼잡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나라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름을 올라가고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인 척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 여지없이 깨버리시고 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깨뜨리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이런 통해서 교훈 삼아 교훈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소홀히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해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 가는 자와 함께 소홀히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시야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망하는 소리가 뭐 그냥 우렁차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교훈을 삼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난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에덴의 나무들이 시기했잖아요. 그만큼 질투할 정도로 잘 됐는데, 이야기 이러했던 나라들, 이런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을 당, 이들로 통해 멸망을 당해서 전부 다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들이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다. 이들이 왜 위로를 받아? 아수르가 다 망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아수르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한 원수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다. 그리고 아수르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주변의 나라가 아수르를 도와서 같이 동맹하고 함께 있었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주변의 포악한 나라들로 인해서 다 망했어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 망하는 것을 망했던 그들이 아수르를 도왔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아수르가 망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절에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비유를 아수르를 비유를 했어요. 아수르 멸망당한 아수르, 애굽인 아수르를 도와주고 바빌론이 침공할 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원정도 두 번씩이나 갔던 애굽이었는데,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았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교만하거든요. 애굽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아수르를 알지 않냐? 아수르를 봐라. 그렇게 번창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교만함으로써, 악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결론적 얘기가 뭐냐면, 너희 영광과 위대함,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애굽에게 아수르의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애굽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으므로 결국은 망하게 되어 버리고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애굽을 그래도 아꼈기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미약한 나라를 아마 만들어서 그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이 오늘까지도 살아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져 하나님처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위에 앉으려고 했던, 자, 아수르 나라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또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 대적하냐? 그들이 잘 살아서 백향목나무가 큰 것처럼 완전해질 때에, 사람이 편안해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70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어. 70년에 정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외치고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로 나타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 먹고 살기 됐고 능히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데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복음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악한 사상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없애버려라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이다 이제 하나님 없애버려 너는 율법에서 자유가 죄에서 자유가 되고 너는 내몸내 것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상하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뭐 윤리와 도덕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내뭐 그냥 남이야 상관할 것 없이 이런 폭력적인 사회 이런 어리석은 사회, 쾌락주의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깨워야 되고 오늘 우리라도 깨워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지파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누가 타락하면 망합니까? 지도자들, 왕과 모든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예,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도 강단에서 뜨겁게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전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계가 타락하고 죄종들이 타락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지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이렇게 부요케 만들어 주셨으니 이 부요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런 거로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찍이 사도 도마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민족을 천선민족이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마지막 때에 부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세계 마지막 복음주자 에스겔이 외쳤던 그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또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